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이영현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을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리 우리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서 접수를 쫙 받았고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채널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의 궁금증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우 지수가 또 의미 있는 숫자를 경신을 했죠. 맞습니다. 네. 아, 200 몇십 일 만인데요. 네. 1월 15일 날 2만 9천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2월 뭐 20일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은 2만 9천 970인가 갔었을 겁니다. 턱끝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손만 뻗으면 되는 시기인데 근데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훅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스물스물 이런 표현이 정확할 정도입니다. 그쵸. 3만 포인트를 오늘 드디어 찍으면서 220, 거래일수로 221일 만에 오늘 드디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S&P 500도 오늘 종가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러셀 2000. 러셀 2000은 굳이 번역하면 중소형주. 미국에서 시가총액 좀 딱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1001등부터 3000등까지거든요. 그래서 러셀 1000이 있고 2000이 있고 3000이 있는데요. 네.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도 오늘 사상 최고가. 아, 나스닥은 한 100포인트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는데요. 네. 가장 이렇게 올라간 건 다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 아닙니까? 선거 끝난 지 20일 만에 드디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거나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쪽 열심히 하니? 인적, 물적 자원을 해라. 그런 표현으로 애둘러서 정권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권 이제 결정 났구나. 그래서 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네. 얼추 보면 우리가 선거 전에 바이든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얘기 많이 해들었는데 누가 돼도 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정확히 반영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면은 부동산 섹터 빼놓고 다 올랐다고요? 네. 물론 다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어제 제가 그제 이번 주 계속 일관되게 많은 것이 네.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유가가 한 4% 올라가면서 네. 44.9달러, 45달러 찍고 왔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가 연초에 얼마인지 기억 못하시잖아요. 다들. 20달러 선이었나요? 아, 연초. 연초예요? 연초는 40달러 됐나요? 아, 연초는 60달러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갔었잖아요. 다시 못 볼.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살아있는 한 못 볼 것 같아요. 네, 못 볼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갔었는데요. 어찌됐건 유가가 그만큼 떨어진 거, 그만큼 에너지 섹터는 아직까지 11개 섹터에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0 정도 될 거예요. 네.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섹터가 3개로 불러두면 첫 번째가 에너지, 그다음이 금융, 그다음이 부동산입니다. 네. 이 세 개가 안 좋았던 것이 요즘 좀 반등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다우 지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이제 3만 다우 하면서 예쁘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3만 다우 그동안 다우 지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했는지 쭉 역사별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우 지수는 생긴 지 130년이 됐다고 130년. 네, 엄청나 된 거예요. 네. 1896년인가 1886년 그때 네.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100으로 시작한 게 맞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안 살아갖고 100년 전에 저도 네. 안 살아가지고 근데 이게 1000포인트 된 거는 1972년이에요. 1000포인트 된 거 그러면 며칠 걸리냐면 거래일수로 21,653일 생각해보세요. 난 좀 무서웠어요 지금. 이게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걸려서 네. 1000포인트를 갔는데 물론 이게 모습과 기본이 커지면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네. 예전의 1000이랑 지금의 1000은 분명히 다르지만 다르죠. 1000포인트 올라갈 게 그렇게 오래 걸렸었는데요. 평균 한 2000년대 이후에는 100포인트 올라가는데 평균 한 200일 정도 걸렸어요. 2-300일 걸렸었는데 빨라지죠. 네. 작년 말에요. 작년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거래일수 불과 40일 만에 또 1000포인트가 올라가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까 2월 며칠이었는데요. 거래일수로 18일 만인가에 또 1000포인트가 갈 뻔했는데 네.
딱 근처에서 떨어졌을 정도. 여하튼 많이 지금 빨라져 있다. 앞으로 3만에서 3만 천은 뉴스거리도 아닐 수도 있죠. 이게 그건 올해 안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모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금방금방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2만 천 막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도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니까. 이거 돌리신 네. 겁니까? 엑셀로. 뭐 어쨌든 우리 디테일이 네. 살아있는 네. 이 교수님의 네. 오늘 또 박원일 우리 시청자분께서 헤어스타일이 또 멋지시다고.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한 10년 전째 거의 20년 째 똑같은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깎고 네. 대신 아침에 해주는 사람이 있죠. 방송국에서.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본부장 아실 거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앉아있기만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같이 한번 가셔야 되는데. 내가 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억지로 손 붙잡고 네. 가야 하는지. 자, 그래서 다오 3만의 기여도가 있는 종목들 대신 보면요. 네. 애플이 1250포인트를 예, 예. 기여해서 가장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레스 그룹,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의 순이었고요. 네. 까먹은 기업도 있습니다. 보잉이 예, 930포인트 까먹고 예, 많이 까먹었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440포인트 네. 쭉 까먹었고요. 다운 아시겠지만 주가 센 게 장땡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장땡이는 유리하거든요. 예,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다운 네.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이 워낙 많이 기여해갖고 그쵸. 애플이 좀 쉬지만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용서. 네. 아니 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애플 요즘에 주가 재미없다고. 맞아요. 예, 원성이 다자하죠. 예, 예. 예, 제 친구도 계속 제가 예, 이제 아이폰 예. 쓰고 그 친구는 삼성 쓰는데 애플 투자했는데 예. 테슬라 자료를 두 종목을 다 가지고 예. 있거든요. 애플 왜 이러냐고. 예,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하고 얘기했지만 예, 사과도 가을에 맛이 없고 애플 주가도 쉬고 있고 이중고. 원래 예. 사과의 제철이 가을 아니에요? 예, 가을인데 네. 예,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아서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표에서 간단하마 더 네.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의외의 수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30개 종목 그냥 쉽게 해서 N분의 1 했다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뭐 약간 개수가 들어가는데 네. N분의 1 했는데 올해요. 30개 주식에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종목만 10개, 12개 막 더 많이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지금 3만 포인트 하는데 3만 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1000포인트 올라가는데 지금 200일이 걸렸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3만에서 4만 가는 거 있죠. 더 금방 갈까요? 3만에 4만이요? 얼마 올라가냐면 33%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2만 포인트가 언제 찍었었냐면 2017년 1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만 포인트를 된 거예요. 네. 3년 만에. 3년 반 됐죠. 근데 4만 포인트는 언제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기세라면 사실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굉장히 기대해서 예, 내년 안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루월드 그룹에 심폴슨이라고 네. 또 영향력이 엄청 저희보다 월급이 50배가 아니라 1000배 받는 월급 네. 받는 루월드의 심폴슨이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온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내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근데 이게 왜 기세. 가능한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N분의 1이잖아요. 보잉이 1000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보잉이 올해 340달러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물론 보잉이 3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워낙 많이 떨어진 것들이 지금 가격에서 200달러 언저리인데 이게 정상화돼서 300달러 가면 50%가 오르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엑소모 쉐브론도 지금 보면 쉐브론도 올해 한 30% 여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쉐브론도 지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훅 가고요. 은행주가 다수가 있거든요. 금융주가. 맞아요. 금융주가 30%씩 40%씩 올라가면 여전히 이들이 재미난 거가 사상 최고가 부근에 못 갑니다. 웬만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상으로 보면 애플이 안 오르더라도 유나이티드레스 그룹이 안 오르더라도 4만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올해 나스닥이 지금 3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내년에 의외로 그런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어요. 4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도 봤으니까 S&P500의 주가 추이를 좀 볼게요. 지난 1985년 이후에 연간 주가 추이를 표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1985년 이후에 45년 동안에 S&P500을 그냥 모든 해랑 또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항상 보면 6월까지 강했고요. 8, 9, 10월이 좀 슬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좀 많이 올랐던 그림인데 이건 이제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11월 보더라도 20일 이때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랑 그렇게 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12월에 올랐고 또 여기 왼쪽 그림에 빨간 표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블랙프라이데이랑 겹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잖아요. 그렇죠. 더 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희망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시장에서 지금 뭐 다우나 S&P에 대한 연말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여전히 뭐 중립적인 의견이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 지금 3명 정도 얘기해놨는데요. 그때 제일 밑에 있는 거에 짐 폴슨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다우 4만 선까지 갈 수 있다 네.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또 하나의 약간 부류는 다르지만 상품 수요가 내년에 살아나면서 상품이란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한 상품이란 건 니켈이나 구리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뭐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시장이 네. 더 오를지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뭐 백신에 대한 영향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이 확인해 보겠고요. 자, 미주얼 고주와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관련해서 미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MT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MTS를 실행하시고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뒤 미주미 신청 해지를 클릭하시면 관련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Q&A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며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뭐 개인정보 입력 전혀 없고요. 질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매주 월요일 링크 문자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널 K나 지금 유튜브창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국 전기차 3인방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혹시 이들 주식의 향후 예상되는 주가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들 중 샤오펑 주가가 차별적으로 니오나 리오토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종목별로 이렇게 엇갈린 움직임이 보이는 그 이유 네. 자세하게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전기차가 거의 대세 아닙니까? 아,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샤오펑하고 니오나 리오토의 차별점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샤오펑이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라서 아직까지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리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프리미엄급입니다. 차가 좀 비싸죠. 지금 테슬라 한 1억 하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건 그 정도 네, 하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요? 그런 급이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은 약간 중저가, 보급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차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샤오펑이 더 특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이거는 뭐가 더 많이 올라가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사실 이제 니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2년 전만 굉장히 많이 그 안 좋게 얘기했던 기업인데 어느덧 지금 중국에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중국 이 전기차 기업들도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골라서 하나 좀 가져가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샤오펑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리오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인 레포트가 별로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는 말할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별로 나온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한두 개의 기업 있지만 그게 다수로 우리가 형성할만한 건 없거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요. 전 세계에서 신차 있죠. 신차. 차가 새로 나오면 파는 거에 전기차는 3%밖에 안 됩니다. 3%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많은 곳은 뭐 15%, 20%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기차만 파는 데도 있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3%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어저께 웨드부시에 따르면 2025년은 전 세계 자동차 신차의 10%까지 전기차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기업을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최소한 주주분 중에서 샤오핑이건 니오나 리오토를 내가 자동차로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저라면 DRIV라고 ETF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아, DRIV, 네. 이자 빼놓고 E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는 한묶음입니다. 자율주행이라. 그것만 갖고 해야 할 때 ETF가 있거든요. 그 ETF가 30몇 달 할 겁니다. 그거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런 거가 오히려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한 전기차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로는 니콜라에 대한 질문인데 니콜라가 최근에 8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니까 계속 오르는데 정책 수혜주로 좋을까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차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가 있었어요. 긍정적 전망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35달러를 제시했는데 지금 이 이름이 루프 캐피탈. 네, 루프 캐피탈. 예, 루프 네. 캐피탈이라는 네. 곳이고 최근에 사실 이게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전기차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네. 건가요? 니콜라가 그렇죠. 전기차 올라가는 것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정책 수혜주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테슬라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콜라까지 정책 수혜주로 보기 좀 어렵고요. 니콜라가 이제 두 분기 연속 그 매출을 제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미 얘기했지만 공매도 보고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니콜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월 3일 날 GM과의 파트너십이 지속이 될 것이냐 깨질 것이냐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올라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의 어떤 수혜를 입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니콜라도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여러 차례 나왔던 그 공매도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많은 어떤 그 의문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이렇다 할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안갯소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만약에 니콜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월 3일 이후에 GM과의 파트너십을 보시고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고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제가 올라오는 것은 그냥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그런 트렌드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슈레딩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 이 종목 처음에 이제 올해 초에 상장되고 나서 네. 뭐 빌 게츠 쪽에서 지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던 네. 종목인데 여름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뭐 메릴린치를 비롯해서 목표 주가를 내놓는 게 가장 높은 게 한 97달러 정도까지 제시가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아까 니콜라 이런 거 다 그 니콜라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전기차만 자체 수소차 자체는요 네.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맞아요. 근데 테슬라랑 차이는 테슬라는 자동차 메이커로 보는 사람보다는 그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나 서비스, 인공지능 이거로 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어떤 내연기관보다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이 쉽게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네. 제가 자동차사 면을 쉽게 했기 때문에 그 관점 말씀드렸고요. 네. 슈레딩거 같은 기업들, 이건 슈레딩거나 팔란티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의 꿈이 아니라 먼 꿈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향후 전망을 제가 딱 질문하신 분한테 역으로 질문드리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 대한항공 광고 중에 이런 게 숱하게 많은 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호주 어디까지 가봤니? 자꾸 어디까지 가봤냐 네, 물어보죠. 그런 시리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슈레딩거 어디까지 너희가 꿈꾸니? 팔란티어 어디까지 꿈꾸니라고 제가 답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슈레딩거를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메리치가 됐건 루프가 됐건 어디건 다 똑같거든요. 진짜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꿈을 꾸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본부장 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을 정말 수혜된 거는 정말 세상을 바꿀 또 하나의 플랫폼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약이나 이런 신약 개발 쪽에서 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막 이런 거 꿈을 꾸지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거든요. 언제까지 꿈꾸겠느냐. 5%, 10% 갖고 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뭐 내년에 얼마예요? 얼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전 다 뭐 구독 취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이런 기업들은 그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온 걸 좀 확인하시면서 해도 그쵸. 제가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들어가갖고 지금 왜냐면 이제 슈레딩거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미리 들어가시면 좀 괴로울 것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물론 사서 꿈과 희망을 꾸는 건 좋은데 얼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업이 무르익으면 하면 좋은데 너무 빨리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얘기 나오니까 드릴 말씀인데 저도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두 분도 운영하고 계신데 구독 취소라는 말이 유튜브에게는 가장 큰 상처와 큰 피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나쁜 의미는 게 아니라 다 노이즈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소신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럼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은데 제가 항상 묻죠. 그래서 당신은 100% 사겠냐고 10만 달러 쏘겠냐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러 사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키움증권이 또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뭐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디어 빠밤빰 빠밤빰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이러면 10만 원 금융보험 좀 주셔야 되는데 10만 원. 네? 10만 원. 저희도 언젠가 커피 하나 받겠죠. 네. 자, 10만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일단 10만 돌파를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실버버튼을 유튜브 본사에서 보내준다면 관련해서 좀 스페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해도 되나요? 30분 전에 공개된 CF가 하나 있는데 이거 임영웅 씨, 그 트로트 스타 임영웅 씨가 저희 키움증권의 모델로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트로트 요새 프로그램 너무 많은데 엄마 아빠가 매일 봐가지고 지겨워 죽겠어 사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날 수 있지만 임영웅 씨 핫한 스타 분께서 또 키움증권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사장님 여도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단어 있는 건가요? 소위 팡마가 위주의 포트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트 전체에서 지금 보니까 한 60% 정도를 이런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중소형주나 경제 재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꿔야 될지 근데 또 우리 두 분께서는 그렇다고 뭐 러셀이천 관련된 ETF나 이런 정상화 관련된 수혜 주식으로 바로 옮기자라는 의미는 또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팡마가 주식 60% 비중을 한 30%까지 줄여서 그 자금으로 관련한 그런 경기 재개 수혜주나 이런 중소형주 관련된 ETF, 뭐 대표적으로 IWN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걸로 옮겨도 될까요?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어요. 네. IWN은 그 러셀 2000 밸류 주식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만약에 60%를 30% 줄이면 팡마가 반등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증권 그 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그런 트렌드를 다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려우니까 잠깐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뭘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죠. 지금 팡마의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좋죠.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돈을 뭐 주식 팔아 사기보다는 만약에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IWN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굳이 보유한 주식을 팔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뭐 그 본부장이랑 정확히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분이 지금 60%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나머지 40%는 딴 걸 갖고 계시잖아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괜찮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그대로 갖고 하시는 게 맞다. 다만 나머지 주식을 40% 안에서는 어떤 거를 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40%를 좀 가치주 위주로 그런 걸 갖고 그러니까 팡이 아닌 것들. 근데 이런 분들 60% 나머지 30%도 예를 들어서 CLG포스다, 엔비디아다 이거 하시면 머리 아프지만 그런 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지금은 조금 팔고 딴 거 갈 때는 아니고요. 혹시 또 여유가 생기시고 급여를 받고 조금 되시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갖고 분산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은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은 또 테슬라 관련된 질문 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제 또 사상 최고가 장중에 559.99달러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상승하는 그 기세가 다들 왜 이렇게 오르나 일단 뭐 ETF 자금이 미리 유입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루머가 하나 있었잖아요. 워런 버핏이 그 밝히지 않은 그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테슬라로의 투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뭐 그 전에도 있었는지. 근데 테슬라는 샀는지 안 샀는지는 우리가 뭐 그가 밝히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알 수가 거잖아요. 없죠. 네. 아, 그 덕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세계 2위 부자로 어제 올라섰을 겁니다. 지금 2위가 누구죠? 1위가요? 네.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네. 1등. 2위인데, 원래 빌 게이츠가 2위였는데 예, 밀렸죠. 밀려났죠. 1280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150조 원 정도? 어.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일단 여기서 만약에 버핏이 매입했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웬만한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아직까지 루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네가 보기에 진짜 샀을 것 같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루머로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실적이 안정화 안 돼 있고 배당도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자체가 늘 얘기했지만 이 워런 버핏의 철학 중에 보게 되면 그 CEO의 어떤 행동,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를 보시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존경할 만한 그런 거 있을까요? 약간 야생마 네,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 약간 좀 그런 네.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루머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사실 워런 버핏 온께서도 네. 삶을 좀 오래 살면서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평가하며 그래 젊은이의 저 패기 한번 볼만하군. 뭐 이럴 수도 네, 있지만 수도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의 그 행동 기조. 어떤 게 어떤 원칙을 본다 그러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종목이 아닌가 테슬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샀을 가능성.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만 언제인지 모르죠. 5년 후가 될지 당장 내년 될지 10년 후에 테슬라 언제 살 거 아닙니까? 안 살 수도 있지만 사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그 워런 버핏 살아계실 수도 있고 은퇴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될까요? 있습니다. 2016년에 네. 애플을 처음에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기술주인데요? 왜 사셨냐고 그랬을 맞아요. 때 그때 딱 대답했던 말이 애플은 기술주라고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다. 네. 자기는 아직 안 쓰지만 그 안에 에코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텍스트를 언젠가 샀거나 아니면 산다고 샀다고 발표되거나 미래에 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동차 단순한 자동차 매뉴팩처러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생산 기업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자동차 생산 기업이 아니라 이거 역시 에코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네트워크 서비스 다 하고 있죠. 네. 보험회사도 이번에 들어가고 있죠. 맞아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에너지 기업을 저장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아우라지는 그러면서 이것이 기술 지주이자 서비스 기업이다라는 얘기해서 난 샀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볼게요. 교수님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주 투자 언급하시면서 뉴노멀과 이분 되게 열심히 보신 분이신가 봐요. 네. 뉴노멀과 백도는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백도... 백도 노멀이죠, 뭐. 백도, 그러니까 독에 걸린 뭔데 예. 백도, 초연하잖아요. 예. 이제 백도 이게. 어떤 의미로 백도 그거 아닙니까? 혹시 그 뒤로 돌아가는 거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 그거 뭐죠? 예, 예. 알겠습니다. 눈놀이 할 때. 예. 네, 넘어가죠. 예, 예. 백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최근엔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많이 예.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백도 없는 뉴노멀 사회와 코로나 이후의 가치주의 상승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죠?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집중과 선택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말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올해 네이버, 그리고 키움 증권 없었으면 짜증나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그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당 기간.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 갖고 잘 안 되는 게 미국은 S&P의 변형이 역사되어 있지만 미국은 분산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산이면은 거기에는 성장주도 있고 같이 다 골고루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너무 성장주 위주로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고 대부분의 저희 프리미엄 회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딱 보면 아, 기술주 성장주라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부문장님이나 저나 프록템 P&G 얘기해봤자 그거 모르겠어요. 존슨존슨 뭐가 되겠어요? 이러고 JP모건 잘 몰라요. 이런 식이거든요. 블랙락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희가 말씀은 앞으로도 성장주가 상당 기간 일 거라고 봤지만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은 최근에 두 달 동안 재미없었죠. 네. 두 달이나 세 달 동안 재미없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죠.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성장주나 IT 위주로 하신 분은 앞으로 새로운 거 하실 때
가치주도 좀 사시고 가치주가 좀 어려우시면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ETF 같은 거 한 방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늘 말씀해 첫 번째 주식 투자 특히 자제분들을 위해서 연말 되면 항상 또 그런 고민 저희도 그런 거 또 만들겠지만 연말 연초에 자식들을 위해서 새롭게 투자 저축해 줄 것들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S&P 500 그런 거 아니면 QQQ 이런 걸 사시면 깔끔하게 해결되고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하듯이 미국 주식 하시면 진짜 재미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하게 지금 채팅창 올라온 질문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GE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쭉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GE가 풍력주가 될 수 있나요? 풍력주요? 풍력주 일부 부품 만들죠. 근데 일부 부품 만들고 있다. 복합 기업이라서 안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GE는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네, 사실 매출도 커져야 되고 이번에는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익이 좀 커졌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기약을 하시면서 지금 주가 아마 조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을 거예요. 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많이 올라왔죠. 10불까지 올라왔어요. 6불대에서 10불대. 실적이 아주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과거에는 정말 1등주였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세락을 좀 보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만약에 네.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똑같은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허니웨이. HON. 차라리 그걸 좀 매수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하나 조언 드리면 아까 허리띠 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다이어트 관심 있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 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잘 안 먹는 걸 시작하잖아요. 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먹죠. 거 저도 알죠. 먹는 걸 줄이면 살은 좀 빠지게 돼 있거든요. 웬만한 경우에는요. 근데 딱 대한민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올해 상당히 잘 나간 것들에 그 빅5 정도 제외하고 기술주 제외하고는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 대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였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플렉서블하게 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해고를 많이 해갖고 아니면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증가한 거나 늘어난 기업이 꽤 많아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다른 것도 애플조차도 애플이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익이 늘어난 거는 막 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까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 G랑 마찬가지인데 G도 대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안 되는 사업을 다 줄였어요. 분할할 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G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10배를 원하시잖아요. 10배짜리를 찍기 원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거 원하시면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익이 좀 줄지 않더라도 매출 올라간 걸 찾으셔야 돼요. 전체 매출 파이가 네. 올라가. 근데 지금 올해 3분기만에 처음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 조정비를 미국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매출이 늘어난 걸 찾으셔야 돼요. 매출이 늘어난 기업을 찾아라.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가치 늘어나는 거가 거기서 10배짜리가 나오는 거지.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익을 조정했다. 뭐 원가 절감했다. 이거는 10배짜리가 고사 퀄리티가 떨어지죠. 10배짜리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오늘 미국 시장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GDP 3분기 예측치가 나오는데요. 네. 33.1%에서 약간 올라가는 걸로 나오니까 이거는 특별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중요한데 73만 건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60만 건이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기업 실적은 디어앤 컴퍼니, 그러니까 농기에 만든 회사입니다. 델 컴퓨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팔로 알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PANW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8월 3일에 이걸 알고 미리 발굴해서 보여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네. 현재 15.68%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이슈가 커지면서 여기에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네.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관련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된장국님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작 11시 이전부터 채팅창 통해서 함께 접속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하나만 할까요?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저희 뭐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핀터레스트 올해 엄청 잘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SNS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 그 SNS 기업들이 다 전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딱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SNS 기업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광고를 많이 붙였어요. 사람 많이 들면 그 광고 때문에 한 거죠. 네. 페이스북이 돈 번 거는 그것 때문에 돈 번 건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후 앞으로 후년 동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거든. 핀터레스트 포함해서 이커머스가 장착됩니다. 거기. 그렇죠.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네. 저는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말을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핀터레스트는 제가 예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미지 좋아하시는 네. 분 찾지만 저는 아닐 저는 그냥 노 코멘트지만 정말 훨씬 구글보다 훨씬 많은 이미지가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바로 쇼핑몰로 연결할 수 있는 URL이 나와서 저는 제가 해외 쇼핑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유입되는 확률이 인스타그램과 비교했을 때 반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그 말씀 들으면 네. 그러니까 SNS가 그 이커머스랑 장착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 이커머스가 침투한 거가 한 6%밖에 안 될 겁니다. 네. SNS에서. 그래서 내년에 엄청나게 주목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를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키움증권 강의가 핵심 네네. 키워드가 그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 질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네네. 아까 그 딴 거는 다 유토피아님 지우셨어. 네. 부끄러우셨나 봐.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된장국님이 지금 올려주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 핀터레스트가 저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똑똑해요. AI 통해서 그 유저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노출을 시켜주면 그게 광고가 많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관련해서 뭐 저희가 이런 코멘트를 드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자 비중을 이렇게 확 늘리시거나 그러시지는 마시고 잘 고민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밑줄 고주할 이 시간 US 스탁의 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